안녕하세요 편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PCI 3.0과 4.0의 성능 차이를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SSD요? 라고 하실 텐데 SSD 아니고요 그래픽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의 PCI 3.0, 4.0이 성능 차이를 좀 유발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요새 그래픽카드 대부분 다 PCI 4.0 아닌가요? 어,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하실 텐데 그래픽 카드는 4.0이죠. 근데 여러분 쓰는 보드가 3.0입니다. 어? 아직도 3.0 쓰는 보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10세대 이하의 인텔 CPU를 쓰고 있다면은 3.0을 사용하실 거고요. 지금 신규 구매를 하더라도 5600, 5700X3D에 A520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혹은 B450, X470 기존 보드에 그런 CPU를 집어넣으면 PCIe 4.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CIe 4 0 지원하지 않으면 제가 성능 제하가 꽤 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을텐데 그 수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사야 내가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 준비된 영상은 다 보고 오셨죠 그걸 제가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어, 4070 슈퍼에서는 PCIe 3.0, 4.0 차이가 좀 나던가요? QHD 해상도 보통 4070 슈퍼면 QHD 해상도로 즐길테니까요 별로 없죠 뭐, 1%, 2%, 3%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맞죠? 밑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제가 퍼센테이지를 직접적으로 볼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임이 포로자일 거, 포로자에서 4% 정도 차이 났고, 나머지 게임은 1%, 1%, 또는 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차이 날까요? 약2% 정도의 차이가 났죠? 그럼 이건 체감이 됩니까? 체감이 될 리가 없죠, 2%는. 체감이 될 리도 없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포르자에서도 솔직히 4%정도면 여러분 체감을 못할겁니다 맞죠 그래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B450보드 X470보드 혹은 A520보드 등에 5700XAD 집어넣고 혹은 5800XAD 집어넣고 4070 슈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은 어, 저는 5900 쓰는데요 5600 쓰는데요 5800 쓰는데요 여기에는 4070 슈퍼 넣으면 안되나요 물어보실 텐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안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CPU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뭐, 예를 들어, 7800XD나, 13600KF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프레임이 10% 가까이 처집니다 CPU 성능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4070 Super 정도는, 5700XD, 요런 거랑 조합해야, 그나마, 플레이가 잘 됩니다. 예전에 쓰시던 뭐, 9000 시리즈 인텔 CPU나, 1000 시리즈 인텔 CPU도 비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는, PCIe 3.0, 4.0 차이로, 생각보다 성자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혹시나 해서 보드에 따른 차이도 있을까봐. B450 보드까지 집어넣어서 동원해서 비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X470에 3.0 집어넣은 거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AMD는 B450 좀 저렴한 보드 쓰셔도 4070 슈퍼 쓰는 데는 CPU만 5700C들 집어넣었다고 치면 성능자 별로 없이 잘쓸수 있다 라고 결론내어 드릴게요. 자, 그 밑에는 4060입니다. 4060은 보면 격차가 좀 심해요. 얼마 차이 나나요? 디비전 5%, 토탈로 5%, 로아 3%, 오더랜드는 2%, 이두 개는 좀 얼마 차이 안 나죠? 섀도오토네이더 3%, 포로자는 11%, 제가 잘못됐나 싶어서 포로자 몇 번에 돌려봤는데 포로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 넘게 차이 납니다. 자, 포로자는 체감이 되겠죠. 그리고 포로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제 다른 게임 몇개더 돌려봤을 때도 7% 정도 뭐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게임들이 다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어, 4060이나 4060 차이는 생각보다 차이가 클 겁니다. 평균적으로 5, 6% 이상의 프레임이 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선준님4070 슈퍼는 괜찮은데 4060은 왜 그렇게 많이 까지나요? 궁금증을 가시, 가지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뭐 보여드릴게요. 이게 4060이거든요. 4060인데, 4060 위에 거는, 어, 골드 핑거가 가득 차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맞죠? 요만큼 가득 차있잖아요. 밑에 거는 요만큼 딱 잘라놨죠. 왜 잘라놨을까요? 잘라놔도 정상 동작하기 때문에 잘라둔 겁니다. 둘다 4060이라, 둘다 4060이에요. 둘다 4060인데, 밑에 거는 이렇게 많이 잘라놨는데도 정상 동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4060이랑, 4060ti는 8레인입니다, 8레인. 그래서 이게 전체가 16레인이거든요? 이걸 절반 뚝 잘라도 성자가 없이 물정하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절반으로 잘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핀이 더 있더라도 이만큼 다 더미 핀이거든요? 동작을 안 하는 핀입니다. 요것만 동작을 하는 핀인데,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영상 출력을 위한 데이터를 쭉쭉쭉 뽑아내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더 높은 규격의 3.0보다 두 배나 빠른 4.0 규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4.0 규격이 인 그래픽 카드들이잖아요. 얘들이 4.0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쓰는 보드가 3.0이라서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16이 아니고 8인데 이 절반은 딱 줄어드는데 이 상태에서 3 0로 내려가면 또한번더 높은 먹어서 절반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70 이런 애들은 16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3 0 내린다 하더라도 3.0 16레인이 되는 거고 60은 8레인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3.0 8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속도가 두 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8레인이라서 기본적으로 8레인입니다. 4060은. 4060 차이랑. 그래서 더큰 대역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속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성자폭이 더큰 겁니다. 제가 여기 영상에는 빠져있지만, 4060ti로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60 테스트 했을 때는, ti는, 4060보다도 1, 2% 정도 더 성자가 있었습니다. 왜? 걔는 더 많은 연산을 하니까요. 근데,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좁아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4060이나 4060ti를 5600 또는 5700cd랑 쓰고 싶다면, 보드를 B550을 쓰셔야 돼요. 아니면 X570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그러냐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5600에 4060 조합은 90에서 100만원 정도 할 거고, 5600에 4060ti 조합은 100에서 110만원 정도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5700cd가 들어가면은 130에서 150 정도 견적이 되겠죠? 어, 그 정도로 뻥튀어야 될 텐데요. 대충 그야 100만원 칩시다. 100만원 쳤을 때5% 성능 하락 먹으면 얼마 칩니까? 5만원치 하락 먹습니다. 5만원치. 맞죠? PC가 100만원짜리니까요. 5% 성능 하락 먹으면 5만원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에서, 아, 내가 돈이 아까워서, 보드를 똑똑하게 B550, 이거 11만원 주면 하던데, 이거 대신 a 5 5 0 7만원 주고, 혹은 8만원 주고 짰다. 나 똑똑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제가 월급인지에왜 B550을 추천 목록으로 먼저 넣어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필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A510을 우선 추천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A510, A320, B450, X470은 PCIe 3.0을 지원합니다. 얘가 500이라 적혀있지만, 그냥 A320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PCIe 4.0을 지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빼둔 겁니다. 왜? 아니, 보드 가격에서 3, 4만원 아끼면 뭐 하는데? 글카 성능이, 전체 PC 가격에 비하면은 5만원치가 떨어졌는데. 맞잖아요. 오히려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 견적 보면은, 여러분 7 0만짜리 견적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A520이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 100만원에 110만원 견적에는 뭐가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B550이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B550을 권장드립니다. 권장드리고요. 혹시나, 아, 성조님, 저는 그래도 X470 좋은 보드 갖고 있는데요. B450은 그럭저럭 쓸만한 거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CPU는 5600, 혹은 뭐5800 이런 거, 3D 제품 말고. 그런 거 고스란히 쓰면서요. 아, 그럴 때는 그래픽카드를 상0역공 t i 가면 됩니다. 상0역공 t i 는 16레인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뭐2% 이렇게밖에 안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뭐 3070이나 3070 Ti요. 아 얘네들 새거 파나요? 아직도 몇몇 브랜드가 새거 팔고 있습니다. 이거 사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전선비도 떨어지고 솔직히 가격도 별 메리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런 거 사면 손해 아니에요? 그렇지 손해지.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드를 안 바꾸고 올리고 싶으시면은 3D 제품이 아닌 5000 시리즈 CPU 쓰고 계신 분들은 딱 그거 쓰면 됩니다. 채굴. 채굴 3070에 s s 남은 거. 채굴 3060ti 에이스 남은 거 사시면 됩니다. 에 s 스 충분히 1년 이상 남은 거요. 상태 좀안 좋아도 그런 것들은 교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무난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쓰시는 조합도 중고잖아요. 뭐, 보드가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대로 업그레이드 쓰시는 거면. 근데 거기에 새거4000 시즌 넣어서 성능자도 먹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보드 고장나면, 뭐, 이거,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중고에는 그냥 중고 조합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B550 보드를, 혹은 X570 보드를 가지고 있고 5 7 0 0 x 3 d 를 쓰신다면 4060 Ti 이상 아니지 4060 Ti를 넘어서는 등급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4070 이상 쓰면 됩니다. 4070, 4070 슈퍼 뭐요 등급부터는 16개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 4 5이나 X470에서 5 7 0 0 x 3 d 업그레이드한다면 4070, 4070 슈퍼, 4070 Ti, 4070 Ti 슈퍼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성능자가 거의 없이 깔끔하게 업그레이드 쓸수 있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적으로 별로 손해 안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해본 건데, 그 90은 혹시 또 성능자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돌려봤습니다. 4K 상대에서 90 돌려봤을 때는 성능자 폭이, 뭐, 마찬가지로 2%입니다. 다만, B450 보드가 전력 공급이 좀 불안정한지, p40 보드 좀 저렴한 거 쓰긴 했거든요. 예전에 어로셀리트를 썼어요. 요 놈만 한3% 정도 까졌는데요. 그래도 큰 폭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4 0 시리즈 그래픽카드 16레인을 지원하는 4070 이상급 그래픽카드들은 여러분이 pci 3.0을 지원하는 보드에 넣어도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8레인까지밖에 지원하지 않는 4060, 4060ti는 생각보다 큰 폭의 성능자. 게임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성능자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권장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 0 0 어, 0 c c 글카를 p c i 3.0에 권장이기좀 어렵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뭐, 결론은 거기까지였어요. <laughs> 나름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열심히 테스트 했거든요. 왜냐면은, 편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한 한목 찍는데, 세번 혹은 다섯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어 AMD 그래픽 카드는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미 6,600하고 6,700을 찍었을 때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그 값이 있을 겁니다. 귀찮다고요? AMD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바이바이.